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부산 영상 미디어 센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 교육한 지가 벌써 9일이 되었는데요. 9일 차에 잃어본 영상 과제물은요, 타이틀을 산이 부른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1998년도 10월 27일 날 직장 업무 출장 중에 큰 재해를 당해가지고 우거종골 압박골절, 그 다음에 이제 요추오본 압박골절 이래 해가지고 한 9년 동안 수술 입원 통근 입원 이렇게 치료를 병행한 후에 2007년도 올해 종결했습니다. 그때 이제 종결 당시에 주치의께서 더 이상은 치료를 요하지 않으니까 종결하고 본인 스스로 이제 재활훈련을 하라 해가지고 종결했는데, 그래서 종결 후에 제가 수영을 할까도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분이 산이 좋을 거라 해가지고 이제 산을 운동을 하라는 권유를 받아서 이제 산을 이렇게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양쪽 목발을 짚고 이렇게 걷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좀 기간 지내가지고 그다음에 한쪽 지팡이를 짚고 걷는 운동을 하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좋아지가 이제는 지팡이도 없이 보조기도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게 되면 그냥 아늑하고 기분 좋고 산이 항상 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왜 산이 좋냐면요, 다른 산도 물론 다 좋겠지만 특히 동구 쪽에나 서구 중구에 위치한 은강산, 승악산, 고봉산 아래 중턱에는 보면 이렇게 편백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편백나무에서는 음연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그리고 여기에 부산시 중앙공원관리센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강원대는 음이온이, 강원대 산이 많잖아요. 그거는 음이온이 한 5 정도 나온다 그러네요. 그리고 부산 옆쪽에 요 제가 걷는 이 숲길에는 측정을 해보면 음이온이 7.5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걷는 운동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아마 이 자연에서 편백나무에서 음이온을 발생해 그걸 제가 마시고 운동해서 좋아지지 않나 싶고요. 저는 특별한 위에 다른 날을 제외하고는 산에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산이 그래서 부릅니다. 자고 나면 산이 부르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도 산이 부르고, 그래서 지금 산이 부르는 주제로 오늘 과제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본 영상 때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